이 하트인 부산은 부산에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들을 담는 독립문화 감성 매거진입니다. 감성. 네. 아, 감성을 강조해 주셨네요. 감성이 주가 되나 봐요. 네, 감성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죠. 그리고 저는 세종빠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세종이라 하면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세종대왕이 맞는 건지. 네. 한글 창제하신 빠순이라는 단어와 네. 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. 일단은 외모를 보면은 상당히 푸근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? 고기를 참 좋아하신 네, 고기 덕후로 유명하시죠. 네. 세종대왕의 치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한글 창제를 하려고 했던 그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명 깊어서 그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네. 좋아한 뭐 빠순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?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? 이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그 옆에 공유 빠순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공유가 마흔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 마흔인데도 좋아할 거냐고. 그러니까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. 네, 죄송해요.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. 큰일 날 뻔했다.